헤나, 오늘은 새로운 나이 게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나이 게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였던 이 혼다 시빅 SI 모델을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일단 이 혼다 시빅 SI 같은 경우는 일반 혼다 시빅 타이바라고는 좀 달라요. 일단 일반 혼다 시빅 타이바 같은 경우는 해치백형 모델로 되어 있다면 이 모델은 쿠페형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번에 하트에서 새로운 신제품인 만큼 저도 이번에 한번 데려오게 되었어요. 이 제품의 퀄리티는 어떨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모델인 만큼 이젠 바로 이 혼다 시빅 SI 이 다이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 혼다 시빅 SI 같은 경우는 혼다가 많이 쓰는 그 엔진 아시죠? 바로 VTEC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차 같은 경우도 어쩌면 혼다 시빅 모델인 만큼 VTEC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VTEC 엔진의 간단하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고회전형 엔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흡기 차량치고는 이만한 고회전형 엔진도 보기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자연흡기 차량이지만 상당히 고회전형 엔진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이 혼다 시빅 SI,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혼다 시빅 SI 이 모델을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 도색 퀄리티도 훌륭하죠.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이런 라디에이터 그대로 혼다 로고 프린팅, 그리고 사이드 미러 재현도도 핫휠이지만 상당히 재현이 잘 되어 있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두고 보시면 이런 헤드램프 도색이나 라디에이터 그릴 혼다 로고 프린팅서부터 사이드 미러 재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루프 두고 보시면 역시 핫휠이지만 그래도 썬루프가 재현이 된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핫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썬루프까지 재현을 해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차의 측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측면부의 바디라인이 일반 혼다 시빅 타이바랑은 좀 다르죠. 일단 혼다 시빅 타이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치백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 모델은 SI 모델이라 이렇게 쿠페 스타일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혼다 시빅 SI 같은 경우도 이 모델은 역시 쿠페형 모델이라 약간 투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이런 도어 캐치 마감이나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쿠페 스타일의 바디라인을 그대로 잘 재현해줬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런 도어 캐치나 반대쪽에 이런 바디라인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도 상당히 정교해요. 후면부에 이런 테일램프 도색 디테일에서부터 이런 리어 스포일러나 그리고 로고 프린팅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싱글 머플러 팁도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후면부의 퀄리티도 두고 봤을 때 이런 싱글 머플러 팁서부터 로고 프린팅 그리고 테일램프 그리고 스포일러 디테일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다 시빅 SI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핫휠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 만큼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상당히 핫휠에서 새로 나온 제품밖에 상당히 수준급의 디테일을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사이드 미러 재현, 그리고 테일램프 도색, 그리고 로고 프린팅, 그리고 스포일러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을 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 퀄리티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둘러보면서 느꼈을 때 외장재 퀄리티만큼은 상당히 흠잡을 데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다 시빅 SI 다이캐스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